안녕하세요. 한방 등가요배 한방입니다. 자, 한방이 즐거운 주말 또 일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봤던 폴딩 트레일러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폴딩 트레일러, 이거는 뭐 입주 세차가 아니고 그냥 폴딩 트레일러 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파란색, 뭐 저번 거랑 사이즈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세척이 어떻게 들어가냐, 외부 그리고 폴딩 펼쳐놓고 케어, 실내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얘는 짐이 엄청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조이네. 살림살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일단 폴딩을 펼칠 때 그 모습을 한 발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노? 자, 일단은 얘네들은 밑에 박힐 수 있어요. 하반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 자, 잡고 타프까지 요렇게 요렇게 된다고 봐야죠. 일단 얘는 먼저 탁을 해야 됩니다. 펼쳐놓고 난 후에 일단 짐부터 먼저 빼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짐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와, 저희 뭐 캠핑카, 카라반, 폴딩 트레일러 얘네들은 짐 빼다가 일 다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 안쪽에 접수도 쪽 흙먼지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케어가 들어간다는 것. 뭐노? 아, 대단하다, 대단해. 다 한다, 다 해. 진짜.
세척 다 끝나고 이렇게 자연 건조 일광욕 시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외부 같은 경우도 거진 물세차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방수 때문에 얘네들이 크게 오염이 되는 거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물세차로 케어를 해야지 방수 기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자, 요렇게 전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건조 다 됐습니다. 안에 바짝 말려주고, 그리고 실내도 요렇게 짐 다 빼고 케어 다 했습니다. 아, 이제 짐만 넣어야지. 짐. 한마디 홀딩 트레일러 세척 끝났습니다. 뭐 앞전에 영상하고 똑같은 모델인데 색깔만 다른데 요번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했어요. 뭘 추가를 했냐, 위에 타프, 일명 타프 스크린까지 전부 다 세척을 하고 건조시키고 전부 다 했다는 거. 뭐 일반적으로 홀딩 트레일러 외부 같은 경우는 늘 밖에 세워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내에 뭐 찌름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지들, 뭐 일명 지푸라기, 요런 것들 전부 다 세척을 다 했다는 거. 자, 이제 캠핑의 계절 가을입니다. 다들 나가시기 전에 케어 한번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나갔다가 오셔가지고 케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약 주시면 되고요. 다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 인사 여기서 끝!